What more? What else? Hmm? That's what George Clooney says. George McCooney? George Clooney. What is what else? Incomparable. George McCooney. Ah, 잠깐만. 본 영상은 불편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녀노소 어느 누구의 시청도 원치 않습니다. 아, 정말이요, 정말. 진짜. 나 분명히 말했다. 응? 나 분명히 말했어. 굿디 유튜브 우마입니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 아, 전 이 커피 없으면 못 삽니다. 매일 적어도 다섯 잔은 마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피루아이라고 하십니까? 코피루아? 코피루아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어로 코피는 커피를 뜻하고요, 루아은 사양 고양이를 뜻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이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 열매는 씨앗, 씨앗은 소화가 되지 않고 배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설물을 모아서 그 배설물 안에 있는 그 씨앗들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공해서 만든 커피, 그게 바로 코피루아이입니다. 그런데 와 여러분들, 커피루아기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g에 자그마치 15만원입니다. 15만원. 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부자한테 2000원짜리 양말 한 켤레 사드린 게 그게 아까운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싸운 똥이 아까운 적은 없었는데 지금 너무 아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충 짱구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짱구를 돌려봤는데 이건 거의 억단위 손해다. 억단위. 거의 억단위 돈을 그냥 하숙으로 보냈던 겁니다. 와, 진짜 멍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옳았구나 이거다 이겁니다. 이거 이 사향 고양이 따위가 싼똥이 100g 15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영장류 최강 인간이 싼똥은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이게 계산이 안되는 게라. 계산이 어마어마한 게라 여러분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뭐 딴 게 아니라 여기 있어. 여기 어머니가 항상 얘기했거든요. 야, 이 똥 싸는 기계야, 그만 좀 쳐먹어라. 그게 그냥 똥 싸는 기계가 아니었다 이거야. 황금 똥을 싸는 기계가 여기 있었다 이거야. 아, 딱 생각해보니 벌써 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냄새가 납니다 벌써. 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부터 여기 한번 먹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커피 열매인 커피첼입니다. 이만큼 다 썼거든요? 지금 절반을 먹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셨으면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컨텐츠의 이름은 바로 우마리카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컨텐츠 찍으려고 어떤 짓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아, 네. 그 기계를 작동시키기 전에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지 않습니까? 아, 그것처럼 장도 작동하기 전에 한번 청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엄청 다네. 한 개 더 먹겠습니다. 두 개 먹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아우, 달달. 약사 선생님이 한 3시간 정도 있으면 효과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 반응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똥꾸녕에도 꼬부기 삽니다. 하이드로 펌프 작살나들 쫙. 저 설사 처음 먹어봤거든요. 작살납니다. 저 내일이나 모레까지 싸야 되거든요. 오늘 자기 전까지 부지런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What else? 세상에나 지금 하루 종일 커피채를 먹고 있어요. 커피채만 먹으면 그 혹시 똥을 못 살까봐 고구마랑 같이 먹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고구마에. 커피채를 또 계속 먹다 보니까 너무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맛이 없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과육을 깠습니다. 과육을 까서 이렇게 이렇게 먹기 편하게 먹고 있어요. 부지런하게 먹어보겠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와, 일반식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고구마랑 커피 열매랑 먹으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 오늘 점심에도 우마야 돈가스 먹으러 가자 했는데 바로 아바단 아클루 라흐밀 칸지리 바로 캐시입니다. 오늘따라 왠지 먹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진짜 고생했어요. 지금 12시 넘었거든요. 내일 아침에 좋은 결과 얻기 위해서
마음 편히 푹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뵙죠.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어김없이 모닝똥 타임을 찾아왔어요. 기대됩니다. 한번 시원하게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지금 사실 들어간 거에 비해서는 나온 게 형편이 없네요. 처음 설비를 돌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가야 이걸 또 커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말리러 가겠습니다. 방충망 창문 그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망이라 가지고 철망이라서 통풍이 정말 잘 돼요. 잘 마르거든요. 이틀에서 3일 정도 말리면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가서 커피 만들기 딱 좋은 상태로 됩니다. 2-3일 뒤에 뵙겠습니다. 잘 말라라. 아, 그리고 냄새는 아유 여전히 뭐 살랍니다. 자, 이게 한 5일 정도 말렸습니다. 원래 한 3일 말리면 되는데 첫날 비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한 이틀 정도 더 말렸어요. 이걸 이제 볶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갈색 커피콩이 되는데 이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커피콩은 그 껍질이 있어요. 파치먼트라고 하는 그 껍질이 있어서 그 껍질을 이렇게 벗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벗겨줘야지 안쪽에 생두, 그린빈이라고 하죠. 그 녹색 생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은행 아시죠? 은행, 은행나무 열매 은행. 은행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물론 은행은 똥냄새 가육이고 이 진짜 똥이 묻어있었단 말이야. 아, 하나하나 벗겨내서 빨리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양이 많아죠. 아, 끝났습니다. 끝났어. 커피콩을 다 분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게 생두입니다. 생두, 여러분들이 아시는 생두. 생두랑 색깔이 다르죠. 그린빈인데 좀 갈색빛이 돌죠. 그 왜 그러냐면 그 껍질 안에 속껍질이 있어요. 속껍질이. 이 속껍질은 나중에 볶으면서 날리면 됩니다. 바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볶는 방법은 쉽습니다. 이렇게 프라이팬만 있으면 돼요. 아,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유, 저 더러운 걸 집에 있는 식기류를 저렇게 볶다니. 아유, 저 지금 막 위생이 막 걱정이 된다 하실 텐데 숟가락이라든지 이 프라이팬 제가 촬영을 위해서 따로 다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촬영 이외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자, 이 볶는 거 쉽습니다. 먼저 이렇게 불을 켜서 프라이팬을 달궈줘야 됩니다. 좀 뜨겁다 싶을 정도로 달궈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생두를 넣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볶아준 다음에 파닥타닥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가 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완전히 줄여준 다음에 어느 정도 색이 나올 때쯤 되면 이제 불을 끄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밝은 것은 그 껍데기 아직 안 벗겨져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요거 좀 식힌 다음에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볶아졌습니다.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와, 정말 좋습니다. 아까 전에 생두 했을 때는 아주 약간 미약하게나마 군내가 났었는데 지금 그런 냄새 하나도 없어요. 완전 커피 냄새입니다. 와, 볶기 정도는 거의 강배전에 가깝게 볶였어요. 와, 냄새 정말 좋네요. 자,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어우, 잘 갈렸어요. 잘 갈렸어요. 아, 이 정도면 커피 그라인더 없이 간 것 치고는 굉장히 균일하게 잘 갈렸습니다. 이 커피를 한번 추출해 볼 건데요. 추출은 방법은 쉽습니다. 이 추출기의 거름망 위에다가 이 커피를 넣고요. 그리고 이 뜨거운 물을 부어줌으로써 이 뜨거운 물이 커피를 거쳐가지고 커피가 추출돼서 이 밑으로 떨어지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커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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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마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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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마리카노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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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노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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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가 담배 필 때 맛담배.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우와. 와, 냄새 진짜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보다 냄새 더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제가 살아보니까 좋은 건 나눠야 돼. 아, 좋은 건 혼자 독차지하고 하면 안 돼. 좋은 건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데 이 나눔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단지 준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걸 나눔으로써 얻어가는 게 더욱더 많습니다. 나눔이란 그런 거예요. 자, 이 좋은 걸 어떻게 혼자만 먹습니까?
사향 고향에 나타난 그런 루아 커피랑은 비교도 안 되는 이게 바로 우마 커피, 우마리카노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아이 제가 먹으면 안 됩니다. 나나 먹어. 그래서 감사한 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나나 먹으러 한번 가봅시다. 와, 그 위에 따고 벽만 들고 가자. 아,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아, 자기 스스로 본대요. 엄마는 모든 목적을 알았어. 맞아요. 형 말대로 여기 성남 터미널로 많이 와요. 밥 먹는 데 여기서 뭐나? 저 건너편에 있어요. 희야, 이 다음에 올릴 거 영상 하나 만드는데 그거 한번 보고 가자. 그래서 점심시간이고 사람도 있으니까 형 그 막 가면도 쓰고 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 데서 좀 보는 거 좀 꺼리거든. 이거 한 3, 4분? 이번에 좀 짧아. 아, 그럼 제가 그 보고 평가해달라는 거죠? 보고 그냥 네가 그냥 보고 재미있나 재미없나 아니면 어디 수정할 부분이 있나 그런 거나 좀 봐줬으면 좋겠어. 자짐의 크니. 형 바지 내리는 거 하면 여자 다 여자 팬도 없어져요. 진짜 하나도 걱정 안 한다 그런 거로. 95%가 남자요. 그 말을 낳는 거기가 뭐 딴 게 아니라 여기 있어. 설마. 설마. 쳐먹어라. 그게 그냥 똥 싸는 기가 아니었다 이거야. 황금 똥을 싸는 기가 여기 있었다. 마리카노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조금 전 우마가 드린 커피를 드셨을 텐데요. 그 커피의 원산지는 어딜까요? 1번 에티오피아, 2번 멕시코, 3번 브라질, 4번 우마 똥구멍. 자, 3초 안에 대답해 주세요. 3, 2, 1. 자, 정답은 예, 맞습니다. 4번 우마 똥구멍입니다. 아! 뭐? 아! 아! 아. 아. 야, 이거 괜찮아. 똑같지, 별로 안 돼. 자, 그 위에 거 그냥. 컨텐츠 이름 우마리카노라. 자짐의 크니. 아, 민망하다 내가. 최강 인간의 산동은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예. 설마? 여기서 질문입니다. 조금 전 우마가 드린 커피를 드셨을 텐데요. 그 커피의 원산지는 어딜까요? 1번 에티오피아, 2번 멕시코, 3번 브라질, 4번 우마 똥구멍. 자, 3초 안에 대답해 주세요. 3, 2, 1. 자, 정답은 예, 맞습니다. 4번 우마 똥구멍입니다. 아니지. 아, 근데 감이 왔어. 막 필이 오는 거야. 설마. 아니지. 진짜 아니지. 뭐야? 이거? 아니지. 설마. 아니다.
그렇지. 에이, 에이, 여러분들, 저도 사람입니다. 어찌 사람 된 도리로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이 동생하고 친구한테도 야, 이 설마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먹이겠냐? 이거 주작이야, 주작. 그냥 너네 반응 보려고 앞에 부분은 만든 거고 사실은 주작, 주작. 아, 아니다, 주작이라. 이거 주작이야. 너네 먹은 거 진짜 그냥 커피야. 커피야. 라고. 라고. 왜 그런 얘기 했냐고요? 저 그날 뒤질 뻔했습니다. 편집해서 그렇지. 저 동생하고 친구한테 죽방 맞을 뻔했다고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얘들아, 때론 진실을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단다. 아, 그래도 얘 제가 만든 거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뭐 어때요? 내가 만든 건데. 내 건데. 아우, 냄새 여전히 좋습니다. 자, 딱 한 잔 나오겠네요. 아, 좋다. 아우, 냄새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아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한 번에 실수가 있었소. 두 번에 실수가 있었소. 하지만 내 탓이 아니라고 방치.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유, 이 아까운 걸 다 쏟았네. 아유, 이 아까운 걸 다 쏟았어. 아유, 이 아까운 걸 다 쏟았네. 아유, 아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단, 아유, 아니, 아니야. What else? What else? What else? 여러분들, 사연 고양이는 커피 체리가 주식이 아닙니다. 곤충이나 작은 파충류도 잡아먹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루아커피가 인기를 얻으면서 수요가 많아지자 루아커피 농장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사형고양이들을 작은 우레 안에 가둬놓고 평생 커피체리만을 먹이죠. 그러다 보니 영양 불균형으로 고양이들은 병들고 동시에 관리도 되지 않아 위생도 엉망이 됩니다. 그렇게 매년 많은 사형고양이가 죽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래도 루아커피 드시겠습니까? 아! 드신다! 아, 드신다면 연락주세요. 기가 막힌 거, 더 좋은 거 있습니다. 제가 인심 써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뜯어 말고 한 잔에 딱 500! 500만 받겠습니다. 어디 가서 이 가격에 못 사요.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마이소. 큰일 납니다. 요 밑에 메일 적어놓을 테니까 여기로 후딱 연락주세요. 아, 몇 잔 안 남았어. 빨리!